아, 또 어떻게 제주도로 가게 됐네요. 배가 원래 12시 1분 배인데 11시 40분 배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미리 출발 좀 해보려고요. 동생이 밥을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좀 포장해 오려고요. 보성 녹돈 버거 맛있다길래 한번 들렀다가 다이소 잠깐 들렀다가 동생 픽업하고 배 타보겠습니다. 안녕.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름값 미쳤어요. 4만 원, 1,000원 넣었거든요? 이게 세칸 남았을 때? 근데 다섯 칸 차네요, 딱. 푸틴, 씨. 여기가 목포역이에요, 목포역. 아무튼. 제주도의 첫 시작은 엄청 큰 트럭이랑 함께 하네요. 얘는 아니에요? 근데 국제 여객 터미널인데. 저기가 선거 걸신이다. 거기 이제 사람들 대기하는데. 여긴 또 부산에서 왔네. 전국 각지에서 다 오네. 이게 뒷공문이야 이게. 이게 뒷공문이라고? 어, 앞에 더 있네. 와, 미쳤다. 형, 운전 조심해요. 오우씨. 산 필요 없겠어? 어? 산 필요 없겠어? 등산? 산 필요 없지. 약간 짜게, 짜게 드시냐, 형님? 싱거운 건 맛없지, 못 알아먹어, 라면. 근데 이게 왜 약간 킹이 안 나? 잠깐만. 아니, 이거 온도 맞는데? 얘가 좀 뜨거운 거 아니야? 그치? 아, 어, 아, 나지, 나지.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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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오, 깜짝이야. 뜨거워. 그냥 선딱 맞춰줘, 그냥. 아, 소고기 냄새 나네. 없어, 없어, 없어. 알았어, 뚜껑 열어주네. 찍으라고. 제주도에 도착을 그랬습니다. 여기 대기실, 여기가 우진 화장실, 여기가 우진.
놀이공원 입장하는 것 같아. 몇 두 명이요. 두 명이 가운데 있는 게 앉아. 예. 이거 다 까놓은 거 봐. 먹기 편하게. 이거 진짜. 두분 죄송합니다. 여기 인석이 앉아주세요. 손까지 올라가서. 예. 어떤? 맛있어. 아니 뜨거워가지고 좀. 오, 녹진하니 좋네. 아니, 괜찮아. 아, 좋다. 아, 뜨거워. 바로 탄수화물로 아니 나 저번에 갔을 때는 안 뜨겁더라고. 아 이거 원래 뜨겁게 나온 거야. 아 좋다. 아, 뜨거워. 겁나게 잘생긴. 여행의 묘미가 그거죠. 아. 광주랑 목포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제주도 날씨 끝내주네요. 가보세요. 야, 현재 시간 오전 7시고 여기는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야, 벌써 수영하시네 형님들. 오, 와, 물 별로 안 차갑다. 야, 물 봐요, 물. 물 맑은겠다. 저기가 그 유명한 데 카페 델문도거든요. 당연히 지금 안 열었겠고. 야, 안 열었겠지, 저기? 안 열었죠. 와, 미쳤다, 잠깐만. 까꿍. 와, 7시 오픈이네. 함덕 해수욕장 해변입니다. 하, 이쁘죠? 옆에 있는 델문도. 이게 열었네. 생각도 못했네. 여기 입구 있다. 아, 생각도 못했네 여기. 야. 야, 여기 아래도 카페야? 오. 야, 그럼 저기도 델문도 거야? 저긴 아니지? 솔직히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7,500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바다 인접뷰라서 바로 바다가 바로 앞에 있긴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이면 저 갯강구 보이시죠? 갯강구. 바다의 바퀴벌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약간 바다 뷰값이죠? 뷰값. 그렇다고 해도 한 잔에 7,500원은 좀 선 넘었죠? 두 잔이 15,000원? 그래요. 뷰는 기가 막히긴 해요 진짜. 야, 근데 이거 동영상인데? 날씨 너무 좋고 지금 아침 7시 반이고 또 뭐가 있구나 여기. 왜? 야. 백년다리나무?
야야야 개 춥다. 야 내려와봐. 야 엄청 추운데? 우와 우와 오 엄청 시원해. 그렇지 미띤. 아니 너무 시원한데 이거 추운데? 야 레알이네 이거. 아니 외투 가지고 오길 잘했다. 야 엄청 시원하다. 미쳤다 진짜? 아 진짜 춥다 추워. 오 추워. 야 장난 아니다. 야 이렇게 시원해? 너무 좋고. 그러니까 한여름이 오면은 시원하고 겨울에 오면 따뜻하대. 진짜로? 겨울에도 12도야 똑같이. 겨울에 이제 패딩 입고 오면 덥지 이제. 오. 어 추워 추워. 천천히 천천히. 어 물 떨어져. 그 뭐냐 수산물 시장 가면 약간 이런 고여 있는 물 있잖아. 또 기분 나쁜 물. 이건 깨끗하겠지? 그 동남아 여행 와서 수산 시장 가면 그 기분 나쁜 고여 있는 거 있잖아. 생선 비린내 고여 있는 거. 아 그게 썩썩썩. 약간 그런 느낌? 네, 보인 보여? 보여줘. 안 보여. 그래?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여진만 있어도 위험할 것 같은데? 누가 있어? 우와 그냥 소화 다 했어. 어 끝났어 나도. 방금 소화 다 했어. 와 비자린 가면 배고파지겠다. 카페만 가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아니 잘 왔어 이쁘네 진짜. 형 와보고 싶었어. 이쁘잖아. 신기하긴 하다. 이게 힐링이지. 동굴 좀 들어왔다고 바로 시원해져? 입구부터? 입구 진짜 한 계단 한 10개 내려갔나? 어. 10개 내려갔는데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어씨 뭐야. 와 손실없네. 깜짝 놀랐어. 오씨. 아 근데 생각보다 깊네요. 어 왕복 40분이라냐. 와 깊네. 오 뭐야 이거 또. 그게 뭐라고? 어 추워. 아 이게 용암 표석이라고? 얘라고? 얘가 용암 구라고? 몰라? 가는 길인가? 어 가는 길이네. 아 여기 돌 이쁘다. 어. 약간 뱀 같은데? 어 150m 남았대. 850m? 1km네요. 어. 오 끝났나 보다. 어, 아닌데? 안 끝났는데? 와 무슨 영화 촬영지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영화 촬영지. 아 이거네. 이게 그거구나. 이게 뭐였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본 게 이거 보러 갔구나 지금까지. 이게 메인이었다. 어 야 손실없다 진짜. 손실어. 이거 보러 왔습니다. 이거 보러. 돌기둥 용암 석주. 처음 봤는데 야 이게 카메라가 다 잠길지 모르겠는데 구멍도 뚫려 있네. 이거 보러 왔습니다. 지금 돌고 오는데 진짜 추워요. 추워. 무조건 바람막이 챙겨야 돼. 그리고 돌이 완전 불규칙적으로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신발 신고 와야 될 듯. 일단 춥습니다. 이거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손 시릴 정도 추워요. 진짜 춥습니다. 그리고 좀 후딱후딱 보고 오면은 왕복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보면 1시간? 딱 여기도 추워요 지금. 입구인데 여기 지금 저희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시원해요.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시원하냐? 제 입구거든요. 여기 정도만 와도 딱 시원한 게 느껴져요. 여기에서 오는 순간 딱 서늘해져요. 아무튼 끝났습니다. 오 야야 잠깐만. 야 안경에 소리 꼈어. 이 정도로 춥습니다 진짜. 이게 온도예요. 밖에 30도 지금 12.5도. 선글라스. 와 진짜 저기가 천국이었구나. 아 갑자기 확 습해져. 전체가 가습기 속으로 들어갔다고. 어우. 아 근데 지금 너무 습한데? 몸 찐덕찐덕 거리는데? 여러분 개 춥습니다 진심으로. 옷 입고 가셔야 돼요. 알려주고 싶다. 어이구 추우실 텐데. 들렸다 가볼까? 여기 이름이 생겨났어요. 다른 이름.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네, 그렇지. 이렇게까지 있는 거라고. 네. 이렇게 하나 했었는데. 만장굴이 맨날 말로만 듣고 제주도 올 때 말로만 들었는데 신기하네요. 가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추워요. 생각보다 12도에 12도 사시사철 12도래요. 손시려울 정도로 추워요 정말. 나올 때쯤에 여름철은 반바지 위에 이제 바람막이 하나 딱 입으면 맞아요. 한 번도 안 와보셨으면 꼭 오세요. 강추
에헤이, 내 핑계 대네. 난 멀쩡하지? 아주 팔팔한 거 보여줘. 그래, 팔팔한 거 보여줘. 오, 이쁘게 나온다. 우와, 야야야, 신기하다. 만장굴만큼 다이나믹하진 않은데, 아니, 어, 선 서늘해졌네 좀. 아까보다 선선하다. 그래, 선늘까진 아니다 솔직히. 선선. 선선. 아까 저분이 나오면서 갑자기 더워졌다길래, 그럼 여긴 시원하던 소린가 했지. 떠나기가 어려워. 아, 여기도 그냥 어거지로 하면 여기도 대한민국이야 그냥. 봐봐, 봐봐, 어쩌노? 아, 그건 아니. 대한민국인데? 아, 그건 아니.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멘트 막 이런 거 좀 쳐주고 하면은 기자립은 1분 30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아, 진짜 모기가 없어졌네. 모기가 여기는 모기가 없네요. 너무 좋아. 야, 여기 약간 축지법 길이지 않아요? 아, 이거? 예, 이거? 덜 더웠네 지금. 덜 덥구만. 땀 덜 났어. 그렇지, 그게 20대야. 어? 그게 20대라고. 아, 진짜 여기는 썸녀랑 오면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야, 아까 나무는 큰 것도 아니었네. 아, 저거부터 봤었어야 되네. 와, 야, 근데 진짜 크다. 다른 나무들이랑 비교할 바가 안 되네. 비교가 안 되네. 어, 겁나 커. 우리 집 스파크. 아, 꼭 샷다 누르면 가요. 엄마 찾나? 뭔 소리? 몰라? 아, 먹어봐. 토마토? 괜찮은데? 응. 맛있다고? 아니, 별 맛은 안 나. 맛은 안 나요? 아, 뭔가 기분 탓인가? 좀 고소한 건 구라겠지. 아니, 좀 다르긴 해. 다른 게 그냥 물인데. 아, 그래? 가자. 아, 목 닦지 말고. 감사합니다. 못 씹어? 겁나 딱딱해.